저는 혁기 풀겠습니다. 아, 맥주 한 잔 먹고 먹는 이 맛이 고하고 너무 좋아요. 어구, 어떡해요. 우나에게 회식 같이 먹어봐요. 와, 허브 문화가 되게 발달됐지. 오늘 우리가 여기 왜 왔죠? 이제 대만 음식을 좀 네. 보고 배워서 우리가 도입할 만한 게 배운 게 있으면 가지고 와서 우리도 해보려고 벤치마킹하러. 벤치마킹. 세모님 혹시 대만에 술집 같은 거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아니요, 없죠. 네, 저희는 술집이 어떻게 돼 있는지도 아예 모르는. 네. 대만에 이제 술집이 맥주가 특히 되게 맛있어요. 맥주. 아~ 네. 날씨가 더우니까. 네. 술집이 러타우라고 하는데 러타에 가가지고 오늘 한번 체험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엄청 기대됩니다. 술도 마시고 맛있는 음식도 먹어보고. 근데 너무 긴장되지 않아요? 여기 특유의 맛이 있을 거고 또 특유의 향이 있을 거고. 근데 나 이런 생각을 해. 대만의 음식의 향이 우리랑 안 맞진 않을 거야. 우리랑 안 맞진 않을 거야. 우리는 이제 놀러 온 게 아니니까 네. 일회 연장으로 해가지고 열심히 오늘 먹어보고 마셔보고 해보자고. 알겠습니다. 아, 여기 용문이 있어. 용문이. 오. 잘 온 것 같아. 잘 온 것 같아. 아, 우리 여기 아, 여기 자리. 아, 자, 여기 하나 좀 보시죠. 그러니까 이게 범위가 넓으니까 이게 간격이 한국 식당보다는 되게 넓어요. 엄청 넓어요. 한국 같으면 여기에서 테이블이 한 3개 정도 더 놔둬야 되거든. 따다닥 붙게.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하다. 뭐가 좀 너무 다르다. 발음 시켜주십시오. 발음. 네. 근데 이건 소주잔인가요? 맥주잔인가요? 맥주잔. 맥주잔이에요 이게? 다이완 비어. 이게? 다이완 비어. 되게 작은데? 나는 이 술이 궁금하다. 술 맛이 궁금해. 나라마다 약간 술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궁금하긴 해. 진짜 궁금하긴 해. 진짜 뭐가 나올지 궁금해. 너무 궁금하다 진짜. 그리고 전반적으로 두부 요리가 많네. 토프. 근데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 러터가 뭐냐면 볶다라는 뜻이에요. 볶다. 그래서 여기 볶음 요리 메뉴들이 대부분 볶음을 위주로 하는 그런 음식들을 팔고, 왜냐면 술이랑 같이 먹어야 되니까 조금 느끼한 거. 그래서 주방 보시면은 엄청 볶고 있을 거예요. 아, 그래요? 저희가 또 볶음 요리 환장을 하거든요. 엄청 깨끗하네. 와. 근데 생각보다 되게 깨끗해요. 이 재료 손질도 한 거 보면 되게 체계적으로 되게 깨끗하게 한 것 같아요. 접시도 다르다, 접시도. 너무 세다. 아니, 근데 전반적으로 이 가게 분위기가 너무 좋다, 진짜. 그러니까. 시원하고. 이게 층고가 높고, 이 거리가, 식탁 거리가 넓어. 답답하지가 않아. 네. 와. 뭐야. 오. 아, 진짜. 두부네, 두부. 아, 이게 그 두부가? 저 두부가 진짜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와. 냄새 대박. 아, 근데 딱 봐도 맛있어 보입니다. 와. 아, 제시야. 깨. 이거 개야? 개다, 개. 칠리크랩 같은 건데. 아. 형, 형 이것도 사기인데? 아, 와. 와, 몇 가지야? 아, 한국인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맛이야. 아, 너무 맛있겠는데? 고모이다, 고모니. 일단, 저희 두부부터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시그니처 아닙니까? 시그니처. 와. 아, 엄청 맛있다. 근데 이게 너무 부드러운데? 와. 네 반에도 녹는데? 이 소스랑 마늘 이 건더기랑 너무 어울리는데 지금? 건더기 되게 약간 좀 그런데 속은 되게 막한하네. 근데 확실히 한국에서는 먹어보지 못한 맛이에요. 엄청 부드러운데? 우리 두부는 좀 뻑뻑한 느낌이 있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냥 좀 부드럽다. 한국 사람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는 양념이네. 마늘이 너무 좋아하고 좋다. 와, 맛있다. 이거 한번 저 드셔보세요. 우와. 먹어보자, 일단. 와. 한국에는 이렇게 볶음밥 하는 집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오랜만에, 정말 몇 년 만에 이렇게 제대로 볶음밥 먹는다. 그러니까. 제대로 볶았네요. 너무 잘 볶았어요, 진짜. 맛있는데? 아니, 근데 너무 부드러운데? 아니, 볶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드러울 수가 있지? 아까 웍질 하는 거 봤거든요. 이거 볶을 때 웍질 제대로네. 닭고기. 저기 아까 말했던 닭고기. 아, 이게 무협영화에 나오는 그거니까. 요거에다가 닭고기에다가 양파 먼저 같이 먹어봐요. 와. 너무 맛있다. 와. 맞아. 와. 쎄쎄. 아, 이거 뭐야? 이거는 무슨? 소고기? 소고기 볶음. 이건 깨 아니야? 깨. 와. 소고기가 엄청 연해요. 우리 인식이 소고기가 씹혀야 되는데 녹네. 소고기 녹지. 아니,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입에 다 맞아요. 우리뿐만 아니라 한국인 입맛에 제일 잘 맞는 요리들이다.
단짠단짠하면서 딱 정확하게 조화롭게 돼 있어. 근데 여기 대만에서 또 유명한 게 맥주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혹시 18일 맥주라고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봤어요. 처음 듣는데. 18일. 18일? 네. 이게 맥주 이름에 18일이라고 써 있는데 왜 18일이냐면 18일 동안만 팔아요 이 맥주. 아. 그럼 18일 지난 폐기하는 건가요? 맞아요. 왜냐면 그 기간 동안에 제일 신선하게 먹을 수 있다고. 아. 마셔보고 싶습니다. 저희 마실 수 있나요? 네, 그 맥주 혹시 좋아하시나요? 네, 저희요. 지금 목이 막 좋을 것 같아요. 우와! 아, 진짜요? 이게 뭐야? 이게 그 유명한 타이완비어인가 보다. 이 타이완비어. 타이완비어. 이게, 아, 이게 대만 맥주인가? 또 대만에 왔으면 우리가 이걸 먹어봐야지. 우와! 18일, 18일 맥주. 자, 봐라. 18일 맥주. Only 18 days. 진짜 딱 18일만 딱 오늘 좀. 아,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대만이 전체적으로 왜 부드럽지 다? 한 번 더 마셔도 돼? 맛을 모르겠는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아 근데 되게 상큼하다 맛이. 녹는 김이 너무 편하다. 근데 잔도 딱 한 번에 원샷 하기에 딱 좋은 잔이에요. 나 먹기 전에 반 안 나누고. 아 나는 이 녹는 김이 너무 좋다. 자 한 잔 따시죠. 아, 따라. 야 아유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부드럽다. 아 좋다. 진짜 부드럽다. 아 이해 잘 것 같아요. 아. 맥주랑 딱 어울리네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 맥주 그다음에 도수는 더 높은 것 같은데 맞아. 너무 부드러워. 먹는 김이 좋고 과일 향이 많이 나요. 과일 향. 한국 맥주보다 더 빨리 취할 것 같아요. 왜냐면 더 빨리 마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드러워서. 벌써 지금 한 병 끝났는데. 내일 출근해야 되죠. 사장님한테 출근 못 한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아, 그럼 뭐. 아, 이거는 나중에 한번 소스가 뭐 들어간지 물어보고 싶다. 향이 너무 독특해서. 소고기가 왜 이렇게 부드럽지? 원래 찌개잖아요. 이 정도 익히면 우리나라에서 이거 딱 찌개가지고 못 먹는데 여기는 와 무슨 거지? 나는 이게 치킨인 줄 알았어. 근데 새우네 새우. 그게 새우예요? 새우 튀김을 치킨처럼 했어. 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새우 튀김을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되게 좀 특이해요. 아, 왜 이래 맛있냐? 너무 좋다 지금. 신기하네. 이 술은 뭐 되나? 예. 네. 우리 중에 술을 제일 많이 못 마시거든. 못 마셔요? 제일 못 마시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와. 근데 오늘 좀 많이 마시는데. 저는 혁기 풀겠습니다. 아, 네. 아 풀. 아. 근데 진짜 이거 맥주 한 잔 먹고 먹는 이 맛이 조화가 너무 좋아요. 진짜 조화가 그러니까 너무 좋아. 맥주를 갖다 놓은 이유가 다 있는 거야. 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속 넘어가지.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아니 이 조리법을 좀 알고 싶어. 근데 껍질이 전혀 안 딱딱하다. 그러니까 난 그게 신기하다. 이게 제일 신기해 그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맛있다. 그리고 밥이랑도 너무 잘 맞아. 근데 아 신기하다 이거죠. 어떻게 먹지? 신기한 게 야채를 원래 볶으면 숨이 죽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아삭아삭해. 근데 얘기했잖아 계속 식감이 너무 좋다고. 감사합니다. 맛있는 곳에 초대해 주셔서. 아, 진짜 너무 기분이 좋다. 우리 내일 출근해야 됩니다. 아, 출근해야지. 난 간이 좋아서 금방 깬다. 아, 근데 이거 실제로 한국에서 맥주 아예 안 먹거든요. 아, 그래요? 아예 안 먹어요. 아예? 네. 아, 대만에서만 드시는 거예요? 뭔가 맛이 너무 밍밍해가지고. 아, 근데 18일은 딱 입맛에 맞는 네. 거네. 딱 라거 종류에서 되게 괜찮은데. 맞아. 근데 우리나라는 없죠, 이거? 없어요. 이거 없어요. 네. 근데 이게 관리하기가 까다로워가지고 그렇죠. 18일이. 아, 18일. 그러니까 안 관리면 소외니까. 그렇지. 다 버려야 되잖아. 폐기해야 되잖아. 저는 다음에 대만 오더라도 이 맥주는 아. 마실 것 같아요, 진짜. 존중. 그거. 몇 개 그만 좀 터트려요. 아유. 우리나라 여기 웃음이 크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잔도 신의 한 수다. 아, 진짜. 이게 크면은 먹다 보면 이렇게 물리거든. 맞아요, 맞아요. 나 한 입 까먹고, 모자란데. 또 모자란데. 계속 먹게 돼. 맞아요. 이게 아, 왜 그러냐. 한국 잔은 3분의 1만 남기거든. 애매하고 빠르고. 맞아, 요만큼 남기거든. 야, 이걸 다 마시네. 이걸 무조건 다 마시니까. 딱 이만큼 되면 먹다가. 이러는데 이 잔이 진짜 딱 한 잔 하기에 딱 원샷 하기에 좋은 잔. 너무 좋다 이거. 우리 한 병 더 먹을까요? 야 이제 또 먹으려고 그래. 아쉽잖아. 아 이거 이거 팀은 오늘 처음 대만 러터 한번 드셔보셨는데 어떠셨어요? 정말 처음에 인식이 향이 너무 세면 어떨까 싶었는데 막상 먹으니까 너무 한국적인 입맛이라서 맛있었습니다. 두부 요거 너무 맛있었어. 요거 맥주랑 이 안주는 최상의 조합이에요.
그렇지. 형이 엄청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발음이 발음이 늘어졌어 지금. 음지방송이야 음지방송. 큰일 났다 진짜. 아. 저는 일단은 원픽은 두부. 두부. 응. 아. 원픽 진짜 최최 진짜 이거는 진짜 미쳤다. 최고 요리인 것 같아요 진짜. 겉은 약간 무캉무캉하면서 안은 이제 부드러운 거지. 너무 입에서 녹아버리니까 진짜 두부가 이렇게 약간 순두부 먹는 듯한 느낌? 아 나는 진짜 이 맥주도 진짜 1픽. 나는 혼자 3병 마시나. 그냥 진짜로서 혼자 3병 마시나. 혼자 3병 마셨어요 진짜. 와. 아 진짜 이게 너무 맛있어요 진짜. 안주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술이. 근데 이 맥주는 그냥 볶음 요리랑 그러니까 볶음 요리 맞아 볶음 요리랑 볶음 요리랑 무조건 먹어야 되는 맥주야. 진짜 너무 맛있어. 저는 뭐 맛도 맛이지만은 대만의 그 깨끗한 그런 분위기가 맞아. 너무 마음에 들었고 맞아. 전반적으로 다 맛있었는데 저는 요거 소고기랑 칠리 크랩인지 뭔지 모르는데 이 크랩. 이 크랩을 먹었을 때 이게 갠지 닭고기인지 모를 정도로 부드러웠었어.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좋았고 요 소고기는 향을 무슨 소스인지 모르겠는데 정말 처음 먹어보는 진짜 그런 맛이어서 좋았고 맞아. 근데 이거 갑갑류인데 진짜 부드러웠어. 그렇죠.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씹히는데 이 크랩이 다른 크랩인가 봐.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꽃게가 아니라 술집은 나이 많으신 분이 많이 오거나 찌들려가지고 그냥 술 한잔 먹으러 오는 원래 술집인데 여기는 진짜 가족 같은 분위기예요. 애기도 있고 나이도 연령대가 너무 많고 혼자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신기하더라니까. 뭐 거부감 없이 누구나 다 와서 밥도 먹고 맞아, 술도 맞아. 마시고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분위기. 한국에서는 진짜 볼 수 없는 볼 수 없는 술집은 애들이 들어가기 힘든 분위기인데 여기는 조명도 밝고 근데 애기들도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다는 게 맞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술집에서 있을 수 없는 그런 문화인데. 喜欢这个优质的创作者，就赶快去follow他哦！你有发现其他更具爆红潜力的影片吗？赶快投稿给达人秀吧！点击下方观看更多有趣内容。